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서부해당이라고 하는 서부해당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해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꽃이 나무의 이름을 할리아나 꽃사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꽃사과 나무하고 서부해당은 이웃 사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할리아나 꽃사과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이 이름을 할리아나 꽃사과라는 이름을 서부해당이라고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 서부해당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수사해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수사해당은 뭐냐? 여기 할리아나 꽃사과는 학명에 이렇게 할리아나가 들어가 있어서 할리아나 꽃사과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수사해당은 또 뭐냐? 그래서 오늘 서부해당하고 수사해당하고 서부해당은 같은 말인데 서부해당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부해당은 해당 앞에 서부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서부라고 하는 말은 동서남북할 때 그 서자입니다. 그래서 서쪽 지방에 많이 살고 있는 해당이다. 그래서 서부해당인데 도대체 서쪽 지방에 무슨 해당이냐? 이것은 서부해당은 중국이 원산지죠. 중국의 특히 서부 지방에 많이 살고 있는 나무다. 그래서 서부해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정해준 이름이 서부해당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서부해당화라고도 하고 또 수사해당이라고도 하고 할리아나 꽃사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부해당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꽃사과 나무의 일종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꽃사과 나무하고 아주 비슷한데 꽃사과 나무를 품종 개량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서부해당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할리아나 꽃사과라고 하는 것은 학명에 있는 할리아나를 그대로 가져와서 할리아나 꽃사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요 서부해당은 서부해당하라고도 불렀는데 요 서부해당하에서 화자를 빼고 지금은 서부해당이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정해준 이름이죠. 그리고 요 서부해당을 이렇게 수사해당이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무슨 수사관이 나타났나? 범죄를 잡아내는 범인을 잡아내는 수사를 하나? 수사를 하는 해당하인가 하는데 그 수사 아닙니다. 여기에서 요 숫자는 우리가 보통 능수보들, 수양보들 할때그 수양보들 할때 숫자고 요 사자는 실이라는 뜻이죠. 실사자죠. 그래서 수양보들처럼 실처럼 수양보들처럼 아래로 축축 늘어진다. 요 숫자는 한자로는 드리울 숫자입니다. 드리워진다. 커튼을 드리운다 할때 바로 그 드리울 숫자인데 실처럼 아래로 드리워진다 하는 해당하다. 그래서 수사해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서부해당이 뭐가 축축 늘어지냐 수양보들처럼 뭐가 축축 늘어지냐 하면은 바로 요거죠. 요것인데 요것이 바로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데 보면은 여기 꽃자루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는데 세 개의 꽃자루가 보이는데 꽃자리의 굵기가 아주 아주 가늘죠. 실처럼 가늘다. 실처럼 가늘고 꽃자루는 힘이 없어서 아래로 축축 늘어진다. 그래서 드리울 숫자, 드리워진다 해서 드리울 숫자와 실사자를 써서 수사해당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해당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우리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는 서부해당을 정명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정명으로 정해주었고 그래서 서부해당과 꽃사과나무는 아주 가까운 이웃사촌인데 꽃사과나무의 꽃을 보면은 꽃이 정말 화려하고 요염하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한 이러한 꽃이 피는데 서부해당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서부해당도 아주 요염하고 매력이 넘치는 이런 꽃을 피는데 꽃의 색깔도 예쁘고 꽃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두나무 꽃을 지금 봤는데 요거 지금 서부해당이고 요거 꽃사과인데 두 나무의 꽃의 차이점 금방 알아보시겠죠? 두 나무의 꽃의 모습에서는 요 꽃잎의 숫자가 서로 다르다 그런 뜻이죠. 꽃잎의 숫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꽃잎이 다섯 장이 있으면은 꽃사과 나무이고 서부해당은 꽃잎의 숫자가 다섯 장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꽃잎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이러한 다섯 장을 넘어가면은 우리들은 보통 겹꽃이라고 합니다. 겹꽃이라고 해서 꽃잎의 숫자가 많다. 많은 꽃이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 한 지점에서 보통 꽃이 연한 분홍색 꽃이 3개 내지 8개가 모여서 달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꽃자루가 나와서 네 개의 꽃이 지금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꽃이 네 개씩이 달려서 이것이 나중에 열매로 변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 요 지점에서 지금 열매자루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열매자루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꽃자루의 길이가 똑같아서 꽃이 피었을 때 꽃이 피는 모습이 우산에 살을 편 것처럼 우산살을 피었을 때 우산살의 길이가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길이일 때 우리들은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우산을 닮았다 해서 우산꽃차례라고 합니다. 우산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산형화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산꽃차례의 꽃이 3개 내지 8개씩이 모여서 달린다. 이것이 바로 서부해당입니다. 서부해당인데 서부해당은 요 수술을 보면은 수술의 길이가 암술보다 약간 깁니다. 수술의 길이가 암술보다 약간 길어서 암술이 수술대 속에 가려서 잘 보이질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수술대 숫자는 20개에서 25개 그러니까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수술이 나오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암술대의 숫자는 3개 내지 4개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암술대의 숫자가 3개 내지 4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미씨의 숫자가 요 아래에 들어있는 꽃받침 통 속에 들어있는 미씨의 숫자가 3개 내지 4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열매로 변했을 때 요 열매 하나 속에 씨앗의 숫자가 미씨의 숫자가 3개 내지 4개였기 때문에 요 속에 씨앗의 숫자도 3개 내지 4개가 들어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고 요게 암술대에는 여기 끝에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암술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암술대가 되는데 암술대의 아래쪽 부분에는 하얀색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복슬복슬한 강아지 털 같은 것이 잔뜩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요게 서부해당인데 꽃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사과나무도 암술대의 아래쪽에 요게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나무는 사촌지간이고 요 꽃사과나무를 개량해서 품종 개량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서부해당인 거죠. 서부해당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요 꽃받침 통 부분이죠. 요 꽃받침 통하고 꽃받침하고 꽃자루에 지금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꽃사과 나무는 꽃받침 통과 꽃자루에, 아, 여기 보면은 여기가 꽃자루 부분이고, 여기 꽃받침 통 부분인데, 여기 꽃받침 통이 여기고, 꽃자루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꽃받침 통과 꽃자루에 털이 잔뜩 많이 있으면은 꽃사과 나무인데, 서부 해당은 그 부분에, 꽃받침 통 부분에도 여기에도 털이 없고, 꽃자루에도 털이 없다. 그래서 꽃자루와 꽃받침 통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 서부에 해당은 바로 여기 요 부분이 꽃받침 통이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 점점 육질로 변하면서 열매살이 되는 거죠. 열매살이 되면서 요게 열매로 변하는 겁니다. 요게 열매로 변해서 요 꽃받침 통이 열매로 변해서 이렇게 열매로 변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꽃받침 통이나 꽃턱이 점점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이렇게 이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배 모양 열매이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배, 맛있는 배, 그 배의 모양을 닮아 있다. 그래서 배 모양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의 열매를 볼때 배의 열매에 보면 이렇게 주근깨 같은 게 보이죠. 주근깨 같은 것이 보이는데, 여기 서부 해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만 점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우리들은 석쇠포라고 하죠. 한자로 석쇠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돌세포라고 하는데, 이 돌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를 먹을 때 배를 먹고 나면은 입안에 뭔가 오돌오돌하고 까슬까슬한 오돌오돌한 것이 입안에 뭐가 남는데, 그것이 바로 요 까만 점으로 있는 돌세포, 석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돌세포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우리들은 배 모양 열매라고 하죠. 배 모양 열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요배 모양 열매에 요 서부 해당이나 꽃사과 나무나 마찬가지로 둘다배 모양 열매입니다. 둘다배 모양 열매이고, 요게 배 모양 열매이고, 여기도 속에도 석쇠포를 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열매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요 서부 해당의 열매에서는 여기 꽃받침 통이 자라서 열매가 된다고 했는데, 꽃받침 통이 자라면서 여기에 달려있던 꽃받침 조각, 여기 꽃받침 조각들이 보이는데, 이 꽃받침 조각이 여기 보면은 떨어져 버리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흔적만 남아 있고, 열매에 있는 꽃받침은 일찍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찍 떨어진다 하는데 한자로는 조락성이라고 합니다. 일찍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조락성으로 열매가 익었을 때 보면 이게 꽃받침 통이 달려 있던 요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고, 흔적만 남아 있고, 꽃받침 조각은 없는 것이 바로 서부 해당인데, 거기에 비해서 꽃사과 나무는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열매 아래에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다. 끝까지 남아 있으면은 꽃사과 나무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꽃받침 조각이 없으면은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없으면은 서부 해당이라고 이렇게 두 나무는 쉽게 열매 모습에서도 구별이 되고, 꽃에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겹꽃이냐 홋꽃이냐에 따라서 꽃의 모습으로도 구별이 쉽게 되고, 열매 모양으로도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서부에 해당한 키가 보통 5m 정도 자라게 되죠. 5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높이가 5m 정도 자라는 작은 키 나무, 소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m 정도 자라는 것이 서부 해당인데, 꽃사과 나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자라죠. 더 자라서 6m에서 9m까지 자라는 작은 키 나무다. 이런 키에서 꽃사과 나무가 조금 더 크고,
서부에 해당하는 키가 좀 작다 하는 이런 차이점도 가지고 있고, 두 나무는 잎에서도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서부에 해당한 잎을 보면은, 잎의 요 아래쪽, 요것을 잎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엽두라고 하고, 요걸 엽저라고 하는데, 엽저 부분도, 잎밑의 부분도 이렇게 뾰족하고, 잎끝의 부분, 엽두 부분도 뾰족한,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부 해당인데, 거기에 비해서 꽃사과 나무의 잎은 보면은 이렇게 잎끝은 둔한 형태이고 잎의 밑 엽저 부분은 둥그스름하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달걀꼴을 하고 있다. 달걀 난형의 달걀꼴을 하고 있으면은 꽃사과 나무이고. 서부에 해당은 요 아래쪽이 뾰족하고 위쪽도 뾰족하다. 여기도 뾰족하고 여기도 뾰족한 바소골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피치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소골이다. 이렇게 잎의 모양에서도 뚜렷하게 구별이 되고 열매 모습, 꽃의 모습에서도 서부에 해당과 꽃사과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지만은 꽃사과 나무에서 품종 개량을 해서 만든 것이 서부 해당이다.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